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2월 5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깨는 미국 시장은 또다시 신고가를 갱신하죠. 다우는 0.69% 올랐고 나스닥은 1.3% 오릅니다. 기술주들에 대한 거품 논란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시장의 주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나스닥이 1.3% 올랐는데요. 새로운 고가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우야 새로운 고가 형성이 얼마 전부터 진행이 됐지만 나스닥은 그러지 못했었거든요. 나스닥이 새로운 고가를 향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총 1, 2, 3위가 애플, 그렇죠? 아마존,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죠. 애플과 아마존이 사과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엔비디아도 3.4% 급등하면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의 상승은 실적도 있었지만 제롬 파월의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12월 달 FOMC 회의가 있죠. 시장에서는 0.25%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고 시카고 상품거래에서는 77% 반영 중인데요. 제롬 파월이 얼마 전에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로를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 발언에서 미국 경제가 놀라울 정도로 양호한 상태에 있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연준이 금리 인하에 더 신중해질 여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사실 금리 인하를 시장은 원했지만, 금리 인하를 안 해도 시장이 강하다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죠. 내년에 트럼프가 임기 시작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롬 파월은 미국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적 발언을 했고, 그것이 미국 시장을 계속해서 가파르게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속도 조절을 얘기했지만 시장 금리를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표인데요.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11월 민간 부문 신규 일자리 고용은요, 14만 6천 건이 나왔는데요. 시장 예상치가 16만 6천 건인데 한 2만 건 정도가 차이가 났고요. 10월 달에 18만 4천 건에서 4천 건이 4만 건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해야 한다라는 거죠. 경기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죠. 고용이 죽어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시장이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제롬 파월은 경기가 좋다는 걸 인정해줬지만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얘기하는 거고, 시장은 지표가 나쁘면 아무리 속도 조절을 한다 할지라도 금리는 인하가 지속될 거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미국 시장을 아주 강하게 하는 상황이고요. 사실 저는 미국 시장이 트럼프 임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계속 상승할 거라고 말씀드렸고, 다우가 5만 1000 정도까지는 갈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했었죠. 근데 일단은 올랐습니다. 얼마 전 고점이 여기죠. 장중 고점은 4만 5071포인트였는데요. 그러니까 장중 고점은 돌파 못했습니다. 근데 종가상으로는 돌파했죠. 종가상으로는 4만 4912 신고가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돌파하고 끝났습니다. 굉장히 강한 흐름이죠. 월봉상으로는 쭉 뚫었기 때문에 일단 5만 1000까지는 여유롭게 생겼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답이겠죠. 나스닥도 좀 뚫고 있죠. 이렇게 되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 다요 정도를 더, 요 정도, 여기서 요만큼은 더 가야 되거든요. 이게 얼마냐면 15,600에서 19,700이니까 거의 4,000포인트 정도는 더 가야 꼭지가 나올 거다. 근데 이번에 꼭지 나오면 저는 어마어마한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정말 미국과 다른 상황인데, 미국은 완전히 천국 같은 시장의 흐름이 있습니다. 완전 강사장이고, 국내장은 참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면서, 그렇죠? 비상계엄령까지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가 좀 따라가줘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금투세가 아쉽게도 지금 진행이 안 되는데, 엉뚱한 일이 벌어지면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는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어저께 우리나라가 빠졌지만 그래도 시장은 중요한 지지 라인을 지키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나쁘지 않죠. 특히 S&P에서는 우리나라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다라고 했고, 민주적으로 일단은 비상계엄령을 해결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가는지 봐야 되겠죠. 불확실성이 시장을 어렵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가끔 불확실성 후에 시장은 새로운 시세를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북핵 같은 경우에도
핵실험하고 나서 그날 박살났는데 그 이후로 점진적 올라서 새로운 상승을 가져갔던 기억이 많거든요. 이번에도 그러한 어떤 일환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라인을 지키면서 버티고 있는 시장의 모습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나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엔비디아가 뭐 올라섰죠. 엔비디아 올라섰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점까지 못간 흐름이고요. 테슬라는 뚫으려고 하네요. 그렇죠? 쓰리봉 이게 투톱이 지금 새로운 고가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애플은 완전히 뚫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뚫리기 어려운 거죠. 사실 이게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걸 뚫었다는 것은 엔비디아나 테슬라도 현재의 고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나스닥도 현재보다 거의 4,000포인트 이상은 더 가야 될 거고, 다우도 한 5,000포인트 이상은 더 가야 마무리가 될 거다. 어쩌면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지만 막상 트럼프가 뚜껑을 열면 시장은 상당히 괴로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해석도 일부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환율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원달러가 지금 굉장히 약세입니다. 그렇죠? 원달러 우리나라 굉장히 약세인데요. 환율이 1,400 계엄령 발표했을 때 1,446원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내려왔죠. 어저께 1,410원에 끝났고요. 여기서 1,413원에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환율이 계속해서 눌릴 확률이 있습니다. 저는 이 환율을 월봉상으로는 지난번에 1,600원이 보인다라고 했지만 일봉상으로는 어려운 곳이라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근데 기술적으로 이게 진짜 살수 있는지는 아주 의문입니다. 네,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요. 일단 환율이 너무 뛰면서 한국은행에서 금통위 비상회의가 있었죠. 한은이 유동성 무제한 공급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외환시장 안정에서는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한데 그거로 인해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겠다는데요. 사실 이 유동성이 대출이나 시장에도 좀 투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가야죠. 시장이 완전히 지금 뭐 내수구 뭐고 싹다 무너져 있는데 뭐 맨날 환율 안정 뭐 재무 건전성 이런 데만 관심 갖는 어떤 뭐 모습은 너무 아쉽습니다.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해주는 거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흐름이 나올지 봐야겠죠. 환율 안정에만 할게 아니라 정말 시장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것 같고요. 코스피가 5,000원을 매수해놓고 하루 만에 싹다 던져버렸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걱정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외국인이 또다시 매도로 진행하게 되면 시장을 어떻게 지키겠느냐라는 어떤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일단 뭐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한국에서도 있었지만 뭐 10조 중앙펀드, 뭐 50조 뭐 펀드 형성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나오기만 해서 소용없죠. 그렇죠?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하다고 자사주 매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시장이 지금 뭐 눌리고 있지 않습니까?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을. 저는 이 실행을 했을 때 기회가 올 거다. 일단 야당도 이 상황에서 예산안 가지고 싸우지 말고 예산 통과시키면서 금투세 통과시켜주고 그리고 볼일 봐야죠. 볼일 안 보고 볼일만 보고 이걸 안 하면 시장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표를 얻는 방법은 경제를 일단 지키겠다는 게 우선이어야 됩니다. 또 정치적으로 먼저 가버리면 결국은 또표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살지 못하면 시장 어려운 거거든요. 뭐 윤석열 대통령도 뭐 경제 얘기하면서 뭐 그런 얘기 그런 어떤 계엄령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부든 국민이 잘살수 있는 경제를 우선이어야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증안펀드 이런 거다 좋지만 법안을 해결해 주는 게 가장 좋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시장에서 정치적인 거, 뭐 시장이 어떤 다른 부분을 다 따져보는 게 좋지.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서는 안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럴수록 국민이 살수 있게끔 더 유도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물론 이건 아주 개인적 생각입니다. 뭐 맞을지 안 맞을지는 아무도 알수 없죠.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트리거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 트리거가 자꾸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쉽다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또다시 매도를 하는지, 그나마 기관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공개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기관들은 거의 뭐 9월 달부터 9조 정도 매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면 작살 나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뭐 손실물장, 손절물장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해석도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움직임, 오늘 또 위클리 만기입니다.
또 어느 쪽으로 변동성이 큰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